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의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이끄는 책, 질문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서양 고전 문헌학자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김원 교수가 저술한 책 질문의 시간이 출간됐습니다. 질문의 시간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행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런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을 최대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 명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책은 저자가 몇해전 사순절기에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던진 질문들을 기록한 에세이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었다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지,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두 가지 차원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책은 이를 통해 삶의 본질과 존재의 이유를 성찰하며 세속적 탐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하도록 이끕니다. 김원 교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실천하며 장벽에 부딪혀도 또다시 질문을 던지는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보내는 올해 사순절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질문의 시간으로 보내자고 고면했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 우울해하거나 침체된 시기 또는 그 자기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으로 갖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고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좋은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신간 내 몸이 성전입니다가 나왔습니다. 책은 하나님이 주신 몸의 가치를 높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손과 발, 피와 뼈등 몸의 부분별로 성경적인 의미와 지향점을 설명합니다. 지난 1997년 출간된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의 베스트셀러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의 50세 기념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신학생들을 위해 나온 이 책은 세례 요한의 생애를 통해 목회자의 정의와 지향을 이야기하고, 목회자가 되기까지 육체적, 지성적, 인격적, 정서적,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